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은 때 우리가 다 지내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안달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기도하면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이 한 가지 하라 하시는 것은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떤 순간에든지 그 생각만 하라.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사방의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있어도 항상 하나님은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그 생각만 하라는. 그리고 그렇게만 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고 어려운 것 같은 때가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되게 하실 거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만 생각하면서 가면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주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자. 그 원칙은 너무 명확한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문제에 들어가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급한 일, 눈앞에 닥친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바쁜 일상만 정신없이 살았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 집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향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 시간 한번 깊이 이 문제를 다뤄보자.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꽤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주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주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주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된 강력한 동기를 얻게 됐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선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한 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정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라. 기쁨이 없는 하나님, 기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잘 상상이 안 되는 개념이죠, 그죠? 하나님에게 기쁨이 없으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얼마나 부담이 돼요. 기쁨이 없는 사람과 함께 밥을 같이 먹는다. 엄청 정말 스트레스죠, 그죠? 근데 너무 기쁜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차를 마시고 밥을 같이 먹으면 얼마나 힘이 돼요, 그죠? 그 기쁨의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 우리가 같은 교우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실 봉사는 내가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 아내와 함께 있는 남편, 기쁨이 충만한 남편과 함께 있는 아내, 부모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교우들도 아주 기쁨이 충만한 목사님, 기쁨이 충만한 장로님, 기쁨이 충만한 권사님, 기쁨이 충만한 집사님,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그러면 내 근심 걱정이 그냥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회복을 얻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기쁨이 충만할 테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마음에 기쁨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만난 사람, 또 예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그 속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쁜 사람을 만나면 기쁘죠. 기쁜 일이 생기면 또 기쁘죠. 우리는 항상 조건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본성 안에 기쁨이 있으세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자,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슬퍼하심, 애통하심이 나옵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연속 설교해 갈 때 그 문제도 좀 다루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기쁘기만 하신 하나님은 아니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과 그건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는 좀 다뤄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때때로 하나님이 진노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기도 하시는 성경이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그 슬픔과 진노하심 그 너머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건가? 그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걸 쭉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눈에 탁 뜨이는 거,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기뻐하시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소리가 들려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가장 큰 조건이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천상에서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실 때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마치 마른 땅에서 자라난 식물과 같이 보잘것이 없었다고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변화산상에서 본 예수님은 광채가 나는 천상의 모습이셨어요. 그 변화상의 체험을 했을 때 그때 빛이 나는 구름이 그들 가운데 덮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똑같은 세례받을 때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때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는 것.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기쁨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본체시니까 한 일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보시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 그래요. 누구든지 문을 열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 일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것. 여기서 궁금한 문제 하나가 풀려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가 살아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실망시켜드리고 그리고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고 말할 수 없이 추하고 정말 지옥의 자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실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 견딜 수 없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죠? 격려가 됩니까? 소망이 되고. 그렇지만 믿기는 참 주저가 돼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죠? 믿으라고는 하지만 이게 믿어져야 믿는 건데 그렇게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나를 볼 때도 너무 실망스러운데 너무 모자란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서 견딜 수 없어 하시다니. 이게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겠고. 그렇구나. 우리가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다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할 수 있겠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지금 영상으로 이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슨 특별히 기쁘게 하는 일이 없어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어도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그 아이들이 특별히 나에게 뭘 잘해주거나 무슨 일을 썩 잘해서 세상에서 뭐 도드러지게 좋은 성적을 얻었거나 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니까 그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는 기쁘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저에게는 원수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그래도 그 아이가 어디 가서 뭘 다쳤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달라요. 자녀 때문에 속상한 것 같고 실망한 것 같고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간절해도 우리 아이가 부모에게는 존재 자체가 기쁨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정말 귀한 일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큰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참 놀라운 사역을 했던 많은 주의 종들이 실제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을 들을 것이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런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상이 된다. 이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하고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던 분들,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 큰 능력을 행하는 어떤 은사자들, 이런 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러면 그냥 예수 믿는 그런 교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큰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역사를 행하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인데 어떻게 모른다고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마음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은사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역사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확증하라는, 뭘 그렇게 하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네요. 반드시 확증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중직을 맡았다거나 또는 내가 어떤 은사가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난다거나,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이것을 시험해보고,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정말 그런가? 반드시 확증하라. 그렇다. 증거가 너무 분명하다. 막연하게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게 분명치 않으면 버림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그 참 엄청난 역사를 행했던 이들도 결국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신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 사람. 우리가 겉으로는 보잘것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자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 계시지 않은데 겉으로는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 실력도 좋고 배경도 좋고 재주도 많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말은 합니다. 제가 집회를 가서 물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까? 그러면 다 아멘이에요.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다 아멘이에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확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내가 고백은 했는데 들어서 그렇게 그냥 들은 거지 실제가 아닌 경우가 참 안타깝게 대부분이에요. 자,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이 마음에 정말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또는 뭐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사람은 본인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감염자가 있고 전염도 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또 어떻게 끝날지 이것도 참 너무나 불확실. 이런 우리의 여러 문제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사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는 말을 들은 정도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사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니 세상에 이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신 것을 정말 믿고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무슨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그렇게 하고 살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1678년에 영국 헨리스 구걸이란 분이 소책자, 조그만 책자를 하나 펼쳐내 냈는데 제목이 인간의 영혼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영혼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가 진정 그때 당시에 영국에 진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쓴 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정통신앙이나 교리를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 뭐 예배 드릴 때 참여한다거나 또는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구제한다거나 뭐 이런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황홀하고 뜨거운 감정적인 체험에 기독교적인 본질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 점이 안타까웠어요. 그게 핵심이 아닌데, 정통 신앙이나 교리를 아는 거, 그리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거, 그리고 황홀하고 아주 뜨거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인간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선하고 단정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 생명과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셨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 이 책이 요한 웨슬레이 형제를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조지 휘필드가 중생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까지 웨슬레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목사예요. 그리고 선교사였어요. 그는 굉장히 많은 구제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성경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늘 성경을 읽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이 자기 영혼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은 몰랐어요. 그걸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 책을 읽고 그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니. 하도 많이 들으니까 오히려 무감각해진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웨슬레이 목사님은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되면서부터 웨슬레이 목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일에 귀하게 그는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것을 진짜 믿게 되면 사람은 이렇게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아니,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정말 믿게 됐는데 어떻게 옛날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의 표정이 누가 볼 때 당신은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당신 얼굴 표정을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조금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소리 자주 들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모시고 사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진짜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 알던 가족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 교인들. 근데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짜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사실을 정말 믿게 되었을 때,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이 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깜짝같이 모르게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야. 다 같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냥 들어서 아는 사람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진짜 너무 이상해요. 자기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정말 믿게 되면 당연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되게 돼 있어요. 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이제부터는 내가 산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는 죽었는데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게 참 모순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여전히 그런데도 육체 가운데 살아있어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이 고백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영접한 사람.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하세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정말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 중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진짜 예수님으로 살아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어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세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힘들게 생각해요. 그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느 목사님은 죽는 게 제일 힘들다. 어떤 권사님은 아 이제는 안 죽겠어요. 죽어봤는데 나만 손해.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 죽으려고.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제가 아마 쓴 책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그 책을 쓰고 꽤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사셨어요. 그래서 중국 대만에 그 책이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 제목이 문제가 됐어요. 한국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니까 중국 한자 제목 붙이기에 간단하죠. 그죠? 아사 야소생. 그죠? 그게 중국 제목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근데 그 출판사에서 편집위원들이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제목으로 책이 나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러면 그 책이 진열되어 있는 그 주변에 사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불길하니까. 아, 저 책 보면 죽는구나. 가까이만 가도 죽을 것 같아. 그런 제목은 너무너무 끔찍한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팔리기는커녕 사람도 가까이 안 간다. 그런 제목을 내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진 제목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마음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그 진리, 그 복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불신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 서적인데 기독교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아우, 그건 너무 힘들어.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 아, 그건 너무 싫어. 그래서 책 제목까지도 그 제목을 못 붙일 정도였다. 사실 우리 한국 책 출간할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책을 이제 출간할 때 무슨 제목을 붙이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붙이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반응이 그렇게 하면 안 팔립니다. 그런 제목으로 붙이면 책 안 팔립니다. 그게 출판사에서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기독교 출판에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 미국의 그 참 유명한 목사님의 책인데 긍정의 힘. 그런 식의 제목이 많은 독자들을 에게 팔려나간 책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건 너무 부정적인 제목이고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고 이런 제목의 책을 누가 한번 집어서 펼쳐라도 볼지 않을 거다. 그런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제목에 있어서는 그보다도 더 놀라운 제목은 없어요. 그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도 없고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도 없고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안 팔려도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으로 책이 나온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셨어요. 아마 제목이 바뀌었으면 더 사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 제목 때문에 덜 팔린 건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마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몰라서 많은 분들이 몰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는 게 그렇게 기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보시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산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 사실 엄청난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견딜 수가 없을 정도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 고백과 이 설교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 그런 마음이셨구나. 잘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는데 아, 그러니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와,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아, 고백이라도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그 자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릴 때는요, 교회 다니는 거였어요. 그때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학생부 때 수련회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함 받은 것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다 깨달았어요. 그때도 굉장한 감격이었어요. 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은혜더라. 제가 학생 때 그 복음을 듣고 아, 이 복음을 평생 전할 수 있다면 아, 목사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 죄만 사하려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가는 게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도 실제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살지 못합니다. 이유는 그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성도의 삶의 역사를 못 하시죠?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자체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자아가 강하다는 말을 흔히들 써요. 자아가 강하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약한 자아도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 사람도요, 주님은 그 사람 속에 역사 못해요. 자아는요, 그 자아가 옛사람이 살았냐 죽었냐는 거지 강하냐 약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아가 안 죽으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가나 온인 잔치 때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세요. 주님은 그 자리에 가셔도, 포도주가 떨어져도. 그런데 주인이 손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다 채우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사는, 가족들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교우들을 만나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는 목회자가 되고도 좌절이 심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나는 능력도 없고 신실하지도 못하고, 저 자신에 대한 좌절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는 것을 그때 정확하게 알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렇지 않아도 죽고 싶은데, 나는 진짜 죽어야 돼. 그러고 있었는데 이미 죽었대요. 죽을 필요도 없어요. 벌써 죽어버렸으니까. 그걸 믿기만 하면 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생명으로 역사하신대. 얼마나 기쁜데. 그런데 그걸 설교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게 확증이 없기 때문에. 진리는 너무 분명해요. 아무리 두져보고 찾아봐도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나는 이미 장례 치렀어요.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설교를 하자니, 내가 실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분명한 어떤 확증이 있어야 설교할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을 주셨어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방식으로, 교인들로부터 제가 전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온 교인들이 다 오해하는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러나 해명할 수도 없어요. 목사는요, 어떤 때는 해명도 못해요. 왜? 해명하면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는 게 또 드러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공개적으로 지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목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믿음으로 세워줘야 되는 게 목사인데, 어떤 사람이 문제고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목사가 어떻게 또 해요? 그러니 말도 못하고 해명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받아내기도 힘들고,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나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거예요. 처음 제 입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유기성에는 죽었습니다. 한 10번쯤 했나요? 정말 놀랍게도 죽음이 나에게 임하는 체험을 했어요. 아, 이게 죽는 건가? 내가 죽으면 이렇게 편안한 건가? 오해, 비난,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 억울한 마음, 정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나는 죽었으니까, 몸도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이면 되는데, 몸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부터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또 얼마나 울었는지. 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애통함 그 자체구나.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하시는구나. 그때 처음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주 깊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아, 내가 진짜 죽어야 되는 게 맞구나. 그리고 이렇게 죽는 거구나.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구나.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리에 누워서 유기성인은 죽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봤어요. 정말 참 놀랍게 죽음이라는 게 현실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 나는 완전히 예수님께 나를 드렸다. 이제부터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얼마나 편안한지요. 사실 목회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커요. 어려운 교우들의 사정 한두 가정도 아니고요. 교회도요, 계속해서 문제들의 연속이에요.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기도 하고 때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은 때도 있고. 그런데 죽었다고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해지는지.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제가 예수님보다 목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더라고요. 예수님은 내 목회를 잘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설교도 잘하게 해주시고 교회도 빨리 부흥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목회가 목적인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게 뒤집어졌어요.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주님께 나를 그냥 드린 거예요. 내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 비로소 제게 있어서 질서가 제대로 잡혔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주님이 하시니까 제가 목회도 하는 거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또 기뻐서 그렇게 편안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거나 따라만 가면 되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일의 조장이시고 여러분은 따라간다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많으신데 불안하실 거예요. 담임 목사가 참 믿음직지가 못해서 저 사람 따라가야 되나.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시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정말 행복해도 그런 행복한 부목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제 심정이 꼭 그렇더라.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했구나. 그 이후부터요. 저는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때 느꼈던 그 느낌으로 곧바로 가요. 문제, 스트레스, 답답한 일, 억울한 거, 속상한 거 없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나 어쨌든지 가실 테니까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지. 그러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이겨나가네요. 그리고 아,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시면서 기쁘신 하나님의 기쁨이 그게 나에게 부어지는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정말 중요한 진리를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려요. 그리고 진짜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가족 문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다 십자가 못 받고 예수님의 도구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오늘부터 예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고 주님이 행동하게 하는 대로 행동하고 걱정과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그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제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확신하며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저 말만 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 내 안에 정말 모시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주님 생각하며 살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주신 주 진짜 하시는 하나님, 크신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주시고 오늘 나오신 하나님, 주의 하나님 같이 하소서. 언제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선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게 하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가르치십니다. 행할 일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고백으로 앞으로 평생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언제나 나를 지켜 하나님의 십자를 수건해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신령이 사라져버리며 주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를 보내 하나님의 끝으로 예수님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제 안에도 충만하게 하소서. 제가 그것을 느끼게 하소서. 예수님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제 안에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확신으로 이겨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